우리 사회에는 가짜 평화 호소인이 많은 것 같아요. 병환이. 예. 평화는 세치의 혀에서 나옵니까? 힘에서 나옵니까? 힘에서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했는데 제가 그때 국방위원들 하면서 그때 국방부 장관들이 나올 때 제가 제일 답답했던 게 국방부 장관이 통일부 장관이나 외교부 장관 같은 발언을 해요. 국방부 장관은 남북관계는 고려 안 합니다. 북한이 적이라 생각하고 대비해서 평화를 지키는 직책이에요. 군은. 그런데 일본도 지금 공격능력을 갖추어서 자위대는 국군대는데 국군은 왜 자위대 같은 짓을 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면 이런 걸 안 당할 것인가? 머리를 맞대는 것이 강대국입니다. 한국은 그런 측면에서 무인기. 제가 무인기 관련된 이런 C4A 시스템 질문하기 전에 좀 바로 잡을 게 있어가지고 진짜 평화, 가짜 평화란 게 있는데 우리 사회에는 가짜 평화 호소인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장안이. 예. 평화는 세치의 혀에서 나옵니까? 힘에서 나옵니까? 힘에서 나옵니다. 세치의 혀에서 나온다고 믿었던 지난 30년.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확실히 보여졌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2차 세계대 뮌헨 협정. 챔버린 와서 우리 시대의 전쟁이 끝났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네, 이걸 분명히 이해를 하시고. 자, 평화는 힘에서 나옵니다. 그 특히 그 역할을 국방부에서 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했는데 제가 그때 국방위원들 하면서 그때 국방부 장관들이 나올 때 제가 제일 답답했던 게 국방부 장관이 통일부 장관이나 외교부 장관 같은 발언을 해요. 국방부 장관은 남북관계는 고려 안 합니다. 북한이 적이라 생각하고 대비해서 평화를 지키는 직책이에요. 군은. 그런데 어느새 한 5년 지나니까 제가 후배들 만나도 이 사람이 통일부 공무원인지 정치인인지 모를 아리송한 이야기를 한다 이겁니다. 장관님 이거 뜯어고쳐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하나씩 물어. 그런 방향 나오고 있습니다. 군은 군이 존재하는 이유는 전쟁을 억제해서 평화를 유지하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이 억제가 실패해서 전쟁을 일으키면 최소 피해로 최단 시간 내 전쟁을 승리로 종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억제의 기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능력이 있어야 억제가 가능하고 네, 또한 그 강한 능력... 의지가 있어야 억제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방격 능력, 공격 능력 그걸 이야기합니다. 일전 또 보복 능력이라고도 합니다. 만일 우리가 보복을 하지 않고 방어만 한다면 상대방은 믿지 봐야 본전이라고 도발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관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적이 도발하면 강력하게 보복, 공격, 반격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의지와 능력이 있음을 적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억제의 네. 기본입니다. 억제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지난 몇 년간 제가 가장 답답했던 것이 한국군 능력이 있어요. 한미연합군 능력 넘쳐요. 의지가 없어요. 북한이 우리가 의지가 없음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발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그렇죠. 훈련도 제대로 된 반격 훈련 안 해요. 아니 세상에서 반격 보복 이런 걸 안 하는 나라를 국군입니까 좌위대입니까? 뭐 그런 국군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일본의 좌위대예요 전수방이. 일본은 왜 좌위대가 됐어요? 전범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한민국이 전범을 이렇게 전범 국가입니까? 그런데 일본도 지금 공격 능력을 갖추어서 좌위대는 국군 되는데. 국군은 왜 자위대 같은 짓을 하고 있나요? 장관님 이거는 전 장병한테 교육을 시켜야 돼요. 예. 그리고 대통령님한테나 윗분들한테도 물론 정무적으로 여러 가지 고려해서 군의 건의를 대통령께서 받아 못 드릴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군은 용감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군은 용감하게 이야기를 해야 그게 평화를 유지하는 겁니다. 지금 무인기도 방공작전은 방패죠. 예. 방패를 가지고 적을 억제시키고 굴복시킬 수 있나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창이 있어야 돼요. 창이 있어야 북한이 도발을 해서 얻는 이득보다 손실이 크다는 걸 인식하게 되고 그 행동을 멈추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굴복을 시켜서 다시는 그런 못된 짓을 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창입니다.
언제까지 방패만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북한을 허접한 무인기 몇 대 내려보내면 우리 내부에 싸움박질하고 아니 9.11 테러 났을 때 미국에서 알카이다 응징하고 자체적으로 블루프린트를 만들어서 미국 방어 조치를 했지 대통령 물러나라 촛불 들었습니까 그때? 그때 국무장관 국방부 장관 탄핵했어요? 그 기억 그렇게 했어요? 아닙니다. 예. 저도 그러니까 제대로 된 강대국은 제대로 된 나라는 나한테 위협을 가한 적에 대해서 반드시 응징하고 우리 내부에는 물론 아주 잘못한 사람 처벌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런 걸 안 당할 것인가 머리를 맞대는 것이 강대국입니다. 한국은 그런 측면에서 후진국에 장관님 이 면에 대해서 당명들 확실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그 개념대로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고 앞으로 장병들이 다 같이 그런 생각을 갖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